이번 시간에는 약 30분간 오픈스택과 코뮤니티스를 활용한 한국 기상청 호칭 이원을 주제로 신호철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발표하는 거라 좀 많이 떨리고요. 제가 그 커뮤니티 행사 준비하면서 잠을 많이 못 잤는데 발표가 원활하지 않아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픈스택 앤 커버넷으로 혁신하는 기상청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신호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발표는 저의 간단한 자기소개랑 저희 회사 소개, 그리고 기상청 사람들의 이야기, 기상청 구축 과정, 그 다음에 넥스트 오픈스택 릴리즈 버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오픈인프라 코리아 유저그룹의 운영진을 맡고 있고요. 코리아 셉 유저그룹의 운영진을 맡고 있고 오픈스택과 셉 스토리지 기반으로 전 회사인 카페이스타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총괄, 인프라 구축 총괄을 하고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대규모 고객과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성능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오픈소스 컨설팅에서 오픈소스 기술 바탕으로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오픈소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간단하게 오픈소스 컨설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소개하는 이유는 저희가 기상청 구축했을 때 저희 솔루션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지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회사 소개를 잠깐 넣었습니다.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은 총 4개의 사업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랑 그다음 플레이스 솔루션, 그다음 아틀라시안이랑 에자일, 그다음 열린 기술 공방 서비스를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로는 리눅스, 렌처, HCI, 그 다음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쿠버네티스와 오픈스택, 그다음 DevOps를 활용한 컨설팅 구축 및 유저포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솔루션으로는 플레이스 오픈스택과 플레이스 큐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저희가 플레이스 오픈스택과 플레이스 큐베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플레이스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서버, 그 다음에 가상 서버, 컨테이너 기반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오픈스택 기반으로 다양한 컴포넌트랑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서비스랑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올인원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 큐브 같은 경우는 렌처를 이용한 대시보드 환경과 아르고CD, 젠킨스, 그 다음에 서버 메시 등을 활용해서 유연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또 공용 모듈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셉 스토리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으로는 그라파나랑 프로메테우스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픈스택 커뮤니티 버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그 모든 기능을 좀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 저희 고객사 중에 T사 고객이 있는데 여기는 HCI 기능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오픈스택 기반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기상청 서비스인데요. 기상청 서비스는 SDDC를 활용해서 올스택 부분에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픈스택 쿠버네티스를 다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상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을까요? 예, 여기에 보시면 사실은 이제 사람,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부분이 사내연애의 잔혹사 편인가? 이럴 거예요. 그래서 좀 부제를 좀 바꿔서 오늘은 기상청 인프라라 해서 인프라 잔혹사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 저희 회사가 오피스텍으로 기상청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험난했던 여정들을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저희 오늘 수원 컨벤션 센터 너무 먼 곳에 오시면서 고생이 좀 많으셨을 텐데 혹시 오늘 오시면서 날씨 지도나 그 다음에 어플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오늘 날씨에 대해서 좀 보신 분 있을까요? 보신 분 있으면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서 네, 저도 그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전부터 계속 날씨를 체크했던 것 같아요. 그 날씨가 사실 비가 많이 안 와야지 저희가 준비한 세션들이나 뭐 이런 과정들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날씨는 완벽하게 예측하기가 좀 힘든데요. 저는 이제 세차랑 캠핑이 취미인데 항상 캠핑을 가거나 세차를 하면 비가 오는 좀 이슈들이 있어서 짜증도 많이 나고 좀 열받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상청 인프라를 운영하고 구축하다 보니까 느낀 게 있었어요. 이게 아무리 좋은 솔루션이고 시스템이긴 하지만 예측하는 거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기상청 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상청 직원은 아닙니다. 그 기상청은 코미스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코미스 서비스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미스는 기상청의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등을 유통하고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코미스 버전은 코미스 5 버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발표한 오픈스택이랑 쿠버네티스 연결되어 있는 건 코미스 5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코미스 4에서 코미스 5로 넘어가는 과정인데요. 아직 클라우드 서비스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할 때는 물리적인 베어메탈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크게 두 가지 핵심 포인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산원 자원 서비스, KMA 클라우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기상청에서는 그 다음 가상 데이터 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물리적으로 운영되어 있던 시스템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다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 데이터 센터는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클러스터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끔 구축을 해서 액티브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제에 맞게끔 왜 그러면 커뮤니티 오픈스택을 사용했을까라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기상청은 처음부터 커뮤니티 버전을 쓰지 않았습니다. 벤더의 제품을 썼고요. 그 벤더를 2년간의 POC한 결과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더 이상 결국 벤더를 좀 쓸 수 없는 환경이어서 오픈소스로 선회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왜 그랬는지는 계속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오픈스택을 사용한다는 것은 전체 인프라 플랫폼을 오픈스택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확장과 변화, 그 다음에 제약 없이 사용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기상청은 초기보다 200대 이상의 서버가 계속 증설되고 있습니다. 만약 벤더에 오픈스택을 사용했다면 금액적으로 좀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됐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해결을 위해서 커뮤니티 버전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2년간 POC 결과 오픈스택이 커뮤니티 오픈스택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인지했고 그리고 재단을 통해서 커뮤니티 버전에 대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15년간 계속 이어져 있는 오픈스택 프로젝트이고요. 실제 보안 패치나 버그 이런 것들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글로벌 벤더사가 제공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조금 더 손쉽게 쓸 수 있는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핵심 키워드를 몇 개를 좀 뽑아왔는데요. 그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상청은 200대 이상으로 계속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버전 선택했을 때 비용 절감감, 예산 효율성을 좀 볼 수 있고요. 폐쇄적인 기술 의존도가 좀 있는데 기술 독립성을 제공하고 커뮤니티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벤더사를 쓴다고 해서 뭐 폐쇄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벤더사가 갖고 있는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유지 보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벤더사는 디펜던시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을 도입할 때는 험난한 과정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들이 커뮤니티 버전으로 가면 운영 효율성 좀 증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상청은 어떻게 커뮤니티 버전으로 옮겼냐면 타 벤더에 있는 서비스들을 총 3개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컨설팅의 플레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로 변환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오픈스택과 셉에 대한 구축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코미스 5의 인프라 구성 요소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KMA 클라우드, 서버, 스토리지 이 부분이 핵심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뭐 모니터링이나 백업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오픈스택 구성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그 서울 본청과 슈퍼컴퓨터 5차 있는 부분의 구성도이고요. 내부망과 외부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 자체가 액티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구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스택의 좀 디테일한 구성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업용 풀이랑 그 다음 연구 개발용 시험 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트워크는 스토리지 네트워크랑 서비스 네트워크랑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 다음에 관련 네트워크 존재하고요. 원지랑 텐지로 되어 있는데 해당 그 네트워크 구조는 본딩 작업을 통해서 VLAN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속도는 한 20G 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스택 기반으로 서비스를 배포했기 때문에 그 관리자 노드랑 컨트롤이랑 디플로이 서버 그다음에 컴퓨터 노드도 저성능 풀이랑 고성능 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에서 제공되는 컴포넌트 중에 아이로닉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베어메탈 서비스도 클릭만으로 배포가 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옷창에 보시면 컴퓨터 노드 쪽에 K-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쿠버네티스 환경은 오픈스택 위에 쿠버네티스 존을 만들었고요. 그 존 위에서 총 12대 서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컴퓨터 노드가 12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 위에 쿠버네티스 존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VM에 의해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연하게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게끔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이제 좀 이것도 핵심이긴 한데요. 그 클라우드 기술이 계속 발달되어 있지만 뭐 다들 느끼시건 수초 내의 데이터가 옮겨가거나 수초 내에 자기가 생긴 데이터들이 빠르게 복구될 수 있는 부분은 핵심 부분 이제 스토리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스토리지가 공유용으로 쓰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셉 운영진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오픈 소스 중에 가장 안정하고 속도도 좋은 신뢰성이 있는 솔루션 자체는 셉 위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벤더나 뭐 장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셉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셉 스토리지 클러스터망이랑 네트워크, 그다음에 스토리지 네트워크 있는데요. 요 부분은 셉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복제 기능이 있어요. 총 3개의 카피본을 존재하고 이 카피본이 동일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비스망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쓰는 것들을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 셉 클러스터라고 적혀 있는 곳은 그 데이터를 받은 거를 복제본으로 쓰기 때문에 데이터가 뒤에서 복사돼서 완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노드랑 셉 스토리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해당 부분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그 기상청의 셀프 스토리지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랑 분석용 스토리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KMA 클라우드 및 K-C 쪽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분석용 쪽은 K-C 전용 스토리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VM의 OS랑 글랜스 이미지 백업들을 맡고 있고요. 실제 그 스토리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 환경은 탭을 복제이기 때문에 렉 기준으로 3개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상청 구축했을 때 셉 버전이 노틸러스 버전이라서 그 파일 스토어 기반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계속 기상청 데이터가 올라가고 속도의 이슈들이 좀 있어서 현재는 블루 스토어 기준으로 되어 있고 그 기준이지만 이제 구축한 거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저널 영역을 담당하는 건 SSD를 썼고요. 고속용 쪽 처리하는 거는 SSD를 썼고 저속용은 SAS 버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셉도 장애를 대응하기 위해서 총 3벌 복제가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장애 대응이 생겼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구성도인데요. 그 실제로 오픈스택 클라우드 위에서 컴퓨터 노드에는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냥 리포터 기준으로 기본적인 자원들만 할당이 되어 있고 셉이랑 연결돼서 RDB 쪽 데이터를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지 하나가 죽어도 이 노드가 하나가 죽어도 크게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가용성이랑 뭐 속도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총 3벌 복제인데 이것도 환경 설정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셉에는 예를 들어서 한 대가 죽어도 서비스를 가능하게 할 건지 아니면 두 개가 죽어도 한 대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옵션들이 있어서 그 옵션에 맞게끔 변경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구성도에 봤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셉의 크러쉬 알고리즘에 의해서 데이터가 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분석을 해서 배포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아무리 스토리지가 3벌 복제가 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데이터는 유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유실이 되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 망하는 회사들도 좀 많고 그리고 저는 엔지니어로서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엔지니어로서 제일 손꼽는 거는 백업이라 생각합니다. 백업은 총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이거는 제가 그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요 기상청도 백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기상청의 백업은 관리 노드 백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택 컨트롤러랑 디플로이 서버, 컴퓨터 노드에 대해 있는 데이터들 다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인스턴스들의 데이터들도 셉에서 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백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백업의 풀 또한 또다시 그 코미스 통합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지에 다시 백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상청에 장애가 발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 뭐 앱이나 날씨를 확인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이렇게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잘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축 과정이 아까 액티브 설명을 좀 많이 했잖아요. 이게 그럼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서비스가 죽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핵심은 본창, 오창, 진천의 세 개의 센터를 하나로 묶는 데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쪽 미션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각 센터의 자원을 위치랑 상관없이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구조여야 되고 기상청 정보 시스템도 문제없이 액티브 하게끔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GSLB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GSLB를 통해서 이 세 개의 센터가 크게 문제없이 계속 액티브한 상태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흐름들을 보면 사용자는 통신사 DNS를 통해서 GSLB로 질의를 하게 되고요. 그 GSLB는 그 질의를 받아서 본청이나 여기에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긴 한데 슈퍼컴퓨터 센터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조로 보시면 제일 리스판스가 좀 빠른 쪽으로 데이터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GSLB 역할 중에 사실은 이제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 우리가 보는 시스템 자체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예를 들어 이제 통신사 DNS를 통해서 GSLB를 거치고 최대한 가까운 쪽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으신 분들은 좀 서울에서 질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빨리 받을 거고요. 뭐 오창이나 그 지역별로 좀 가까운 데 이렇게 받으실 텐데 GSLB 장애가 발생했을 때 해당 GSLB는 장애로 판단이 돼서 더 이상 트래픽을 보내지 않고요. 오창 쪽에서 트래픽을 보내서 사용자가 쓸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SLB만 죽었고 서버는 정상이어도 동일하고요. 만약에 서버가 죽고 GSLB가 정상이면 GSLB 자체도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을 뿐이고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이제 GSLB도 서버랑 계속 커넥션을 맺고 있고 장애가 발생이 되면 더 이상 그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없게끔 제공이 되고 있어서 동일하게 오창에서 서비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창에서 문제가 있으면 본청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험난했던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창과 본창의 거리는 123km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먼 거리이고요.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 미션은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벤더사의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동하고 다시 커뮤니티 버전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핵심은 SAP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SAP에 있는 데이터들을 손실되지 않게 안정적으로 옮기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옮겼을 때는 기존의 이 지금 화면은 서울 본청에 있는 그러니까 벤더사 버전이고요. 이 버전은 오창에 우선 커뮤니티 버전을 설치하고 그 커뮤니티 버전을 SAP에서 오창에 있는 NAS 서비스로 데이터를 이전하고요. 그 데이터 이전한 거를 다시 오창의 SAP 쪽에 데이터를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오창에서 커뮤니티 버전을 운영을 하고 서울 본청은 다시 커뮤니티 버전으로 재설치를 한 다음에 이와 유사한 관계로 다시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기존에 이제 벤더사에 있던 정보들 모두를 오창 클라우드 쪽으로 다 동일하게 넘겼고요. 그거를 다시 본청에도 동일한 버전으로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넘겼습니다. 그 데이터를 넘기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오픈스택에 있는 노바 쪽에는 기본적인 리소스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걔만 맵핑을 시켜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서 SAP에 있는 정보가 좀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SAP에 있는 마이그레이션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벤더의 오픈스택을 커뮤니티 오픈스택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과정입니다. 오픈스택 인스턴스 볼륨 정보를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볼륨 정보 기반으로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이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백업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백업을 해야 돼서 스냅샷을 찍고요. 그 스냅샷 기반으로 이미지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창에 있는 컴퓨터에 신규 VM을 생성하고요. 그 VM이랑 그 아까 옮겼던 subset 데이터를 실제 서울에 있는 것을 종료하고 오창에 있는 VM 가상 서버에 있는 볼륨 정보랑 매핑을 시켜서 경로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그 인스턴스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인스턴스 안에 다양한 또 볼륨 스토리지를 붙여서 쓰잖아요. 그 볼륨 스토리지는 여러 데이터들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동일하게 볼륨도 동일하게 인스턴스 볼륨 정보를 확인하고 이건 이제 신도 쪽에 속해 있는 건데요. 신도에 있는 정보들 정확하게 확인하고 볼륨 스냅샷 띄운 다음에 볼륨을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그리고 신규 볼륨을 생성하고 다시 VM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서울에 있는 거 종료한 다음에 정보들을 변경해서 누트 볼륨 외에 뭐 추가 볼륨들을 계속 작업하는 과정입니다. 그 그림으로만 좀 설명을 드려서 실제 동작하는 CRI를 좀 넣었는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그 오픈스택 명령어의 그 오픈스택 서버 리스트로 우리가 실제 옮길 인스턴스 정보를 확인하고요. 그 정보 확인한 것들을
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스냅샷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데이터를 동일하게 복제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복제하고 그 이미지를 이제 RDB 익스포트로 해가지고 그 실제 그 RDB 여기 뒤에 보시면 UUID 값인데 이게 노바 쪽에도 동일한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값을 동일하게 복사를 해서 저희가 다시 임포트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임포트 작업이 진행이 완료되면 그 새로운 서비스 쪽에 그 서버를 새롭게 만들어서 해당 데이터를 매핑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작업이 완료가 되면 기존에 있는 서버를 종료한 다음에 그 RDB 쪽 리스트를 다시 확인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UUID 값들이 좀 있으시죠? 그거 기반으로 RDB 무브를 해서 VMS라는 폴더 경로로 맞춰가지고 이게 이제 VMS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텝 기준 풀 나눴을 때 오픈 스텝 풀이 VMS 이미지는 그 글래스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볼륨은 볼륨 풀이 들어가고 백업 풀도 있는데 백업은 이제 신더 백업 쪽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매핑돼서 이제 저희가 이동을 시킵니다. 그 셋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셋 안에서 동작하는 거는 요 RDB 무브를 했을 때 거의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데이터 옮겨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고 자그마한 알갱이들이 그냥 한 번에 가는 거기 때문에 손쉽고 만약에 이걸 오픈스택으로 하시게 된다면 그 오픈스택이 아까 보시면 그 네트워크망이 있을 겁니다. 그 관리자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한번 거쳐서 가기 때문에 데이터 복사하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복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VM 종료하고 다시 볼륨 쪽으로 데이터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 볼륨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넥스트 오픈스택 릴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클린 버전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A부터 Z까지 리지즈 버전이 한 바퀴 돌아서 지금 A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A 버전이 되면서 오픈스택에서 6개월마다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1년 단위 주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새로운 방식의 슬럽인데요. 슬럽 부분은 그 특별한 릴리즈 개념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버전에서 유연하게 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엔 6개월마다 버전 업이 되면 그 기업들은 버전 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좀 쏟아야 되는데 그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버전 업할 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구조상 네임스페이스가 많이 존재하고 그 네임스페이스에 많은 라우터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 갱신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고요. 그런 작업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오픈스택 재단 쪽에서는 이걸 좀 탈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슬럽이라는 개념의 서비스를 릴리즈 버전을 냈고요. 현재 그 알테온 버전에서 바로 C버전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을 좀 활용하면 좀 더 손쉽게 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기상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트림 버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마 요번 연도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카라켈라 버전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 토대로 POC가 충분히 진행이 되면 아마 서비스할 시점에는 이폭시 서비스로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상청의 앞으로 뭐 미래나 이런 것들을 좀 구축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해당 자료는 저도 그 기상청을 좀 인프라를 구성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국회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통합 기상 정보 시스템 구축 백서를 치면 지금 저희 기상청이랑 기상청이나 연계되어 있는 회사들이 구축했던 모든 데이터 내용이 PDF 파일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또 신기한 게 요즘 AI 시대잖아요. AI의 발음으로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44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기상청이 어떻게 이 서비스를 구축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한번 봐주시면 구축한 저희 오픈 컨설팅도 뿌듯할 것 같고
기상청에 이거를 구축하신 분들께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시간 조금 남았는데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